남해안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인 경정선, 진주부터 광양간 전철화 사업 개통식이 22일 오후 하동군 하동역 앞에서 엄영석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김영선 하동부 군수, 김구현 경남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준공한 경전선, 진주부터 광양 전철화 사업은 국비 1,682억 원을 투입해 진주부터 광양간 경전선 55.1km를 전철화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해당 노선은 경남과 전남을 연결하는 간선축으로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과 연계해 영원한 교류 촉진, 화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철도 수송 효율성 제고, 중고속 철도 서비스 수혜 지역 확대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병수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업은 영호남을 직접 연결하는 상징성을 갖는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남도는 다가오는 2026년 국토부에서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주요 철도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경상남도 교통망 종합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